제가 여러 가지 선택하던 중에 이렇게 소렌토까지 오게 됐네요. 계속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가족을 위한 아빠의 선택 계속됩니다. 빠밤. 일단 먼저 그럼 에바가루를 논란을 제외하고 나서 소렌토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크게는 네 가지 트림,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마스터. 근데 이 마스터는 또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냥 마스터, 그리고 마스터 스페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사이트에서 소렌토 가격표를 다운받으면은 특히 이 마스터란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음식점 가면은 잘 모르는데 거기서 히트 메뉴, 추천 메뉴 이렇게 별표 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또 별표가 쳐져 있어요. 요거를 사세요. 요게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찬찬히 한번 따져봤습니다. 소렌토 과거에 출시가 된 만큼 정말 획기적인 뭐, 아, 소렌토에만 놀라운 어떤 그런 기능들, 디자인, 뭐 획기적인 뭐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자동차에 있는 거 소렌토에 다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럭셔리. 아, 럭셔리에서 근데 저희가 럭셔리를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럭셔리에서는요. 아, 럭셔리뿐만이 아니지. 소렌토에서는요. 스마트 디스플레이나 스마트 내비게이션 같이 8인치, 7인치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모노 오디오가 아마 장착되어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무려 CD 플레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저 장롱 속에 있는 저 전시되어 있는 그 CD들 있죠? 딱 넣어서 들어볼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시스템. 추억의 어떤 CD를 아직도 한번더 사용을 할수 있게끔. 이번 2020년 소렌토에는 아무래도 워낙 소렌토가 팰리세이드와 산타페에 밀리다 보니까 안전사양의 기본, 모든 소렌토의 기본입니다. 전방충돌 경고, 전방충돌 방지 보조, 차로이탈 경고, 차로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또 하이빔 보조까지 이렇게 5가지 능동안전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럭셔리에서도 옵션을 또 3가지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컴포트를 선택하시면 2열 열선, 또 열선 운전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스마트 디스플레이 7인치짜리로 좀 저렴하게 나는 화면 구성을 할수 있는 그런 첨단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싶다. 아니면 스마트 내비게이션 8인치와 뭐 유보 시스템,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리고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독립 제어 풀 오토까지 해서 이것도 뭐 나름 괜찮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뭐 컴포트나 스마트 내비게이션, 뭐 유보 3.0 정도를 구성하면은 괜찮은 소렌토 가성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 프레스티지에 이제 넘어가면은 바로 여기서 아 QM6 제 차에는 없는 그런 거죠. 그 도어 손잡이 조명. 그런 거죠. 왠지 좀 대단하진 않지만 저희가 손잡이를 막 더듬더듬 찾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아, 왠지 좀 반짝반짝, 그죠?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네, 프레스티지에서 들어갑니다. 언젠가나마 온 세상이 LED가 되는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헤드램프는 전구입니다. 아직까지 전구도 꽤 좋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전구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한것 같아요. 너무 퇴물이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전구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쓰이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고요. 저는 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떠오른 옛날 전구를 활용한 그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를 제가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의미로. 자,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이 전구를 제가 10초 안에 코끼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짜잔! 네, 프레스티지는 2,984만원입니다. 뭐, 스타일에서 LED나 LED, 뭐, 퍼그램프를 또 93만원에 선택 가능하고요. 또, 따로국밥 같은 스타일로 39만원만 내면 후측방 충돌 경보, 후방 교차 충돌 경보를 또 이렇게 옵션으로 디테일로 빼놓은 거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요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요것만 따로 선택하면 되고, 하기 싫은 분들은 안 하시면 된다. 요렇게 옵션에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느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8인치 우보 시스템, 스마트 내비게이션, 에어컨이 합쳐서 133만원 정도. 럭셔리에서도 이걸 좀 187만원짜리를 좀 풀어서 한두 단계로만 좀 나눠줘도 우리 고객들에게, 우리 고객? 고객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더 친절한 소렌토가 될수 있었을 텐데요. 조금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이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 3,215만원인데요. 이 노블레스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특별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가족을 위한 SUV, 웬만한 모든 사양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몇 가지를 추가하면요, 너무나 뛰어난 가족을 위한 SUV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방주차 보조 시스템. 아, 필요하죠. 이런 것도 주차할 때 도움이 됩니다.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아, 요거는 QM6에서 못
못 본 것 같아요. 또 풀 LED 헤드램프 기본, LED 포그램프 기본, 크롬으로 굉장히 이쁜 19인치 휠 타이어, 그리고 또 내장 블랙 원톤 또는 브릭 브라운 칼라 패키지 중 선택. 뭔가 브라운 시트, 뭔가 좀 좋아요. 그런 걸 노블레스에선 고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동승석 파워 시트가 가능하고요. 또 편의 장비에서 또 스마트 테일 게이트가 트렁크 자동으로 열고 닫는 게 기본입니다.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본이죠. 이거 정말로 제가 써보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또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그 다음에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도 기본이고요. 또 이 커튼이 있죠. 2열에 보면은 빗자리 커튼 내려오고 닫게 하는 거, 올라가서 이렇게 딱 걸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타고 내릴 때 좀 더 편안하게 운전석 이지 억세스 기능도 있고, 또 메모리로 1번, 2번, 3번에 따라서 뭐 내가 탈 땐 1번, 부인이 탈 땐 2번, 우리 딸내미가 탈 땐 안 됩니다. 딸내미는 못 타요. 네, 마스터. 여기서 히트 상품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마스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스터에서 좀 새롭게 들어간 건요, 마스터 전용 뭐 하이글로시 기어 노브, 뭐 핸들 디자인, 반 펀칭된 스티어링 휠, 알로이 페달, LED 조명이 실내가 LED 조명이라는 거, 헤드 시프트가 있어서 그걸로 다른 걸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마스터 하면 굉장히 모든 걸 집대성한 결정판 이런 느낌이 딱 나는데, 오히려 마스터란 이름은 노블레스에다 갖다 붙여줘야 될 것 같고요. 마스터는 그냥 좀 개성 있는 특집판 노블레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 바로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아빠의 선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블레스는요, 좀 더 가족용으로 적합한 옵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타기에는 노블레스가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좀 더 개성 있는 소렌토를 원한다, 그리고 혼자라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능들이 나한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터를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족이 있는 분들은 노블레스가 맞고, 가족이 없고 좀 젊은 사람이거나 뭐 혼자 주로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마스터가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두 가지 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겠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노블레스가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마스터에는 기본적으로 가족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옵션에서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1을 선택해야 스마트 테일 게이트, 동승석 파워 시트, 뭐 수동선 커튼, 2열 커튼,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드라이브 와이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것도 64만 원으로 따로 빼놨는데 이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마스터 히트라고 써놨는데 전혀 히트가 아니고 제 생각엔 이상한 입니다. 옵션 구조도 이상해요.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정말 기본 중에 기본 같은 거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모는 사람한테 좀 더 편리한 기능인데 그런 것들을 빼놓고 다른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조금 별로다. 저는 좀 별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같으면 노블레스가 괜찮다. 노블레스는 옵션이 없이도 굉장히 괜찮은 자동차고요. 거기서 뭐 내비게이션 정도를 하나 선택해서 108만원짜리, 그리고 하이테크가 좀 더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헤드업 디스플레이, 슈퍼비전 클러스터, 우적 감시 와이퍼 같은 게 있으면 뭐 이걸 넣으셔도 좋고요. 98만원짜리. 그럼 기본적으로 아마 드라이브 와이즈 정도도 73만원을 아마 추가하시면 능동 안전 기술이 한 대 묶여져 있습니다. 그게 단지 단돈 73만원, 요거는 선택할 만한 것 같아요. 73만원에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안전 능동 기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노블레스에서 73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와 108만원짜리 스마트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너무나 충분한, 그 어떤 차량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족을 위한 SUV. 또 소렌토는 또 산타페 대비 조금 더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블레스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서 계산을 살짝만 해볼게요. 야, 그 3,396만원입니다. 근데 가격이 정말로 대단한 게요, 실제 산타페와 뭐 엔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션도. 그런데 어떤 편의 장비 및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값이 3,400만원도 안 넘어요. 수치적으로는 3,396만원, 거의 한 3,400만원에 웬만한 모든 기능들을 다, 편의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다. 실제로 산타페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려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이 3,500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마 한 2,300 정도 저렴한데 훨씬 더 다양한 선택 품목과 편의사항과 기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고를 수가 있다. 사실 저도
에바가루 문제만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 소렌토를 샀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저는 산타페에 비해서 뭐 나름 소렌토만의 특색이 있고 좀 조금 점잖으면서 좀 노멀하지만 질리지 않는 듯한 뭐 그런 느낌? 동글동글하면서 그냥 무난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렌토 뭔가 무난한데 거기에 너무나 강력한 오점, 에바가루 문제가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만 없다면은 아마도 저도 소렌토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소렌토의 가장 좋은 점은요, 또 한 가지가 디젤 2.0 이 있고 또 디젤 2.2가 있습니다. 출력 부분에서 좀 더 충분한 출력을 갖고 있는 2.2 디젤, 각 트림별로 15만원만 더 내면 디젤 R2.2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렌토를 선택하실 분들은 15만원 더 내고 좀 더 출력에서 좀 부족함이 없는 2.2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리고 뭔가 굉장히 와일드한 운전보단 정말 무난한 운전,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하고 쾌적한 공간,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좋은 선택 같습니다. 물론 모든 소렌토에서 다 에바가루가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워낙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그 중에 뭔가 하자가 있는 에바포레이터라는 부품을 사용한 소렌토에서 그런 가루가 날리 겠죠. 그 가루만 안 날린다면 정말로 좋은 자동차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내년도 풀체인지 되는 차량에서는 제발 에바가루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렌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스터에서 이런 이상한 전방주차 보조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와이즈를 이상하게 빼놓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옵션지를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상으로 소렌토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실 소렌토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때는 아마 내년도 소렌토 풀체인지가 될 때쯤에 구매하시는 게 아마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몇 퍼센트, 잘하면 7%, 9% 정도 대폭 큰 할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렌토를 사실 분들은 내년에 소렌토 풀체인지가 돼서 완벽히 새로워진 소렌토를 사는 것도 좋고, 에바가루가 해결될 수 있다면 지금 카페에서는 거의 포기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뭐 공유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가서 여러 번 에바포레이터를 교체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애초에 사제로 오렌지색 포레이터라고 해서 전혀 에바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품을 아예 자기가 그런 곳에 가서 장착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소렌토를 구매해서 오렌지 에바포레이터로 갈아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사실 그거 부품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렌토는 다른 논란은 예전에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소렌토를 찾습니다. 렌토야 어디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렌토는 어디 있을까.